안녕하세요. 교통공학 박사 양재호입니다. 운전면허 필기시험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97번 안갯길을 주행을 하고 있대요. 운전자의 조치로 적절하지 못한 것은? 영상 보시죠. 뿌옇게 앞이 잘 안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 앞차와 간격이 조금 좁아 보이는데요. 앞차 급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섰어야 되는데 네, 거의 부딪힐 뻔한 이런 상황이죠. 안갯길에서는 앞이 잘 보이지 않고 또 앞차가 또렷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안전거리를 확보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안전거리 확보하는 거. 그 다음에 너무 빨리 달리지 않는 거, 서행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따라서 적절하지 못한 조치를 찾으래요. 급제동에 주의해야겠고 내 차 위치도 알려줘야겠고요. 속도를 높여 안개구간을 통과한, 이게 틀렸네요. 속도를 높인다. 보통 속도를 높인다는 표현이 틀린 표현이죠. 예, 틀렸고 안개구간에서는 특히 감속 운행해야 됩니다. 주변 정보 파악을 위해서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활용한다. 맞고요. 적절하지 못한 것은 3번 속도를 높여 안개구간을 통과한다 되겠습니다. 998번이요. 야간에 커브길을 주행할 때 운전자 눈이 부실 수 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영상 보시죠. 쭉 커브길을 주행할 때 특히 직진으로 갈 때는 큰 상관이 없는데 이 좌로 굽은 길들 있죠? 주변 우로 굽은 길은 이쪽으로 가니까 상관이 없는데 요 지점이요. 오른쪽 좌로 굽은 길을 갈 때 이 차의 라이트를 눈에 직접 쏘게 돼요. 그때 어떻게 운전을 해야 안전할까요? 보면 전조등 불빛을 직접 보지 말고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봐야 된다. 요거예요. 직접 그 눈동자에 그 불빛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불빛이 눈 깊숙이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현혹현상, 즉 눈부심 현상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바라보시고 그 불빛을 직접 보지 않는 게 답입니다. 따라서 적법한 방법은 1번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본다.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999번 내 차의 뒤쪽에서 이륜차가 지그재그 주행하면서 다가오고 있다. 가장 올바른 운전 행동을 하는 차 두 가지는 했습니다. 영상 보시죠. 가고 있는데 뒤에서 이륜차가 막 지그재그 운행하면서 오고 있대요. 네, 저렇게 지그재그 운행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안전할까요 하는 거예요. 네, 충분히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흰색 운전자 또 아까 처음에 잠깐 나왔었는데 요 흰색 화물차가 여기요. 네. 저 오토바이 다니는 걸 딱 보더니 정지를 딱 해요. 그래서 거리를 충분히 확보를 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죠? 저게 안전운전하는 방법이죠. 따라서 이륜차와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흰색차, 요차, 그리고 이륜차에게 진로를 양보하게 속도를 줄였던 흰색 화물차, 이 두 차가 안전했던 거죠. 이륜차를 먼저 안 보내고 막 속도를 높여가지고 이륜차를 앞서 나갔던 택시나 또 청색 화물차들은 이륜차를 먼저 보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안전하지 못했어요. 가장 올바른 운전을 했던 것은 그 충분한 안전감을 확보했던 흰색 차와 이륜차에게 진로를 양보하기 위해서 속도를 줄였던 흰색 화물차. 1번과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000번이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좁은 골목길을 주행 중이다. 이때 위험 요소가 가장 적은 대상은? 영상 보시죠. 골목길에 자전거가 이렇게 주행을 하고 있고요. 앞에 주차된 차가 있어서 자전거 이제 곧 들어오겠죠. 일로 갈 데가 없으니까. 그리고 맞은편에 오토바이 오고 있어요. 여기 보행자 나오고 있는데 보이시나 모르겠습니다. 네, 나오고 있는 요 상황이 튀어나올 수 있는 상황이죠. 가장 위험 요소가 적은 걸 골라보래요. 주차된 차량을 피해서 좌측으로 나오는 자전거, 이 자전거요. 이제 나올 거죠. 이게 진짜 위험하죠. 횡단하는 보행자 여기 튀어나올 거니까 위험하고, 반대편에서 직진하는 이륜차, 이게 직진 똑바로 하면 괜찮은데 막 내 앞으로 오거나 막 이런 상황들 있죠. 네, 위험하고, 주차하고 있는 승용차요. 이 승용차 주차돼 있잖아요. 이거는 상대적으로 이 네 개의 케이스 중에 가장 위험 요소가 적다고 볼 수 있겠죠. 네. 따라서 주차하고 있는 승용차가 가장 위험 요소가 적은 대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첫 문제를 모두 다 해설을 해보았습니다. 제공해드리는 영상 잘 확인하시고 정답 잘 이해를 하신다면 아주 고득점으로 합격을 하실 수도 있을 것이고요. 문제답만 외워서 합격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앞으로 평생토록 운전을 하실 때에 제대로 된 도로교통법 지식을 가지시고 안전운전을 하게 하기 위함이거든요. 첫 문제를 거치면서 쌓았던 여러가지 안전지식들을 실제 도로에 나가서 활용을 하시면서, 여성분들은 김여사 소리 듣지 마시고 남성분들은 난폭운전 하지 마시고 이렇게 적법한 운행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셔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영상으로 학습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늘 안전운전하십시오. 감사합니다.